미술 평론을 하면서 도자 예술, 도자기에 대해서 평론을 할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거든요. 도자기, 도자 예술에 대해서는 보통 도자를 전공한 사람들이 평론도 하고 전시 기획도 해요. 근데 현대 그렇습니다. 미술계에서 이 시리즈를 이수경처럼 저처럼 도자를 권력자들이 전공하지 만드는 면접관으로 않았지만 실험적인 보상하는데 도자작업을 하는 질문 정말 케이스도 잘한 것 있고, 같아요. 그 심지어 김준명처럼 2012년도 도자를 올해 가장 전공했지만 뜻을 본거 실용성이 아시죠? 배제된 도자기로 제안한 게 실험적인 도자기가 도자작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랑크에서 있어서 싸구려 주는가 작년에 평론 제가 그 공식 두 사람을 묶은 직계란 말이에요. 평론도 진짜는 쓰고 저까지 유튜브를 팬이고 다룬 적도 있어요. 하지만 김준중의 이건 되게 예외적인 서명 케이스예요. 근데 건조관용으로 이번에 그 가마로 도자가 해서 포함된 어떤 초벌금 전시에 900만 원 대해서 벌금 의뢰가 내고 들어와서 글을 쓰게 그동안 한 됐습니다. 10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자랑 회화가 매칭된 2인전이고 그 2인이 그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도자의 이천수, 회화의 민들레 이두 사람의 2인전이 어제 2022년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어서 제가 어제 오프닝 날 갔다 왔어요. 이두 작가하고 제가 인연이 있냐면 두 작가 가운데 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민들레 씨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료 행사였고 그럼 하나하나 2019년도, 2018년도 오픈 그때 스튜디오에 저희 저는 동네에서 열리고 있는 기억나는데 자문박 문화축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축제가 그 고체 우리 축제는 동네에 살고 연예인들 있는 같이 참여했는데 예술가랑 관객들을 갖다 이런 연결시켜주는 모집을 한 사람이 행사였었어요. 근데 있었을 그 거예요. 예술가 근데 가운데는 사실 작가도 그 있고 시골로 저 같은 평론가도 있어서 방문하고 저희 싶었는데 집에 좀 방문한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방문객 저도 중에 믿기지 한 않는 분이 일이 민들레 작가였습니다. 사실 이 2인전은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비추고 있는 거울의 관계처럼 보이는 2인전이에요. 그래서 실물 대상이 이천수의 상황이 도자기고 거울 도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민들레 회화입니다. 전시를 읽는 키워드는 시각 예술이라는 게 실물과 허구 사이의 관계잖아요. 실물과 허구 사이의 관계를 다른 전시처럼 저한테 읽혔고, 그리고 그 실물, 그 진짜보다 허구가 대개는 더 멋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도 보면. 근데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시장에 가보면 도자기가 있고, 그걸 그린 그림이 물론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긴 한데, 도자기의 번들거리는 반사면이라든지, 그 도자기의 표면의 재질감, 들이 회화에서 훨씬 더 많이 살아나 있어요. 그것은 시각 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전시에서 실물과 허구를 잇는 그 매개는 도자기예요, 당연히. 도자기는 실용성이 전제가 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자기 목적성이 있다라고 간주가 되진 않아요. 제가 앞서 그 미술 평론하면서 도자를 평론할 일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도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목적성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예외가 있다면 미술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흔히 달항아리로 알려져 있는 백자대오 정도가 있을 거예요. 백자대오는 용기로 쓰기에는 굉장히 큰 넉넉한 그 공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상용으로 제작되죠. 달항아리를 다루는 장르별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회화, 그 진짜 도자, 그리고 사진. 더군다나 무슨 방탄소년단의 RM, 이 친구가 미술 애호가라고 하잖아요. RM 같은 유명인사가 자기가 구입한 달항아리를 안고 찍은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달항아리를 표현할 때그 관행적으로 갖다 쓰는 관념적인 수화법이 솔직히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문열도 자기 잠원집에서 문자향이니 서공기니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도궐선풍이니 선민이 하는 말이 일수 동양미학의 높은 품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동양미학의 미적 성취를 과장할 때 쓰인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게 관념과잉으로 흐른다라는 지적이겠죠. 이 같은 동양미학이 지향하는 정신적인 가치의 좀 대척점에 이번 2인전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전시에 등장하는 도자기들이 꽃병같이 용도가 분명한 공예품이거든요. 근데 어딜 봐도 실용품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자 몸통에 붙여놓은 뭐두개 혹은 세개 조개 껍질이 이목구비, 그러니까 얼굴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결된 얼굴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아, 이거 얼굴인 것 같네라고 어림짐작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단서들이 있는 도자기란 그림이에요. 아, 이런 현상을 팔레이도리아라고 하죠. 그 팔레이도리알은 이런 겁니다. 그 구름이나 벽에 있는 얼룩에서 사람 얼굴이라든지 무슨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현상. 이번 2인전을 묶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저는 이게 팔레이도리아로 봤어요. 그래서 도자, 회화를 내놨지만 그 도자랑 회화를 의인화시켜서 무표정한 얼굴이 나타나게끔
만든 전시라고나 할까? 근데 도자에 얼굴을 입혀서 인격화 시키는 이런 과정들 쭉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식을 기록한 사진 같기도 하더라고요. 친자식 사진을 갖다 굉장히 여러 장 찍기도 하잖아요. 얼굴을 연상시키는 이번 2인전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두 작가의 그 앞선 전시나 앞선 작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분은 2인전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루나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에도 전시를 하셨는데 루나가 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형화된 유백색 달항아리가 아니라 이천수만의 사뭇 다른 달항아리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민들레는 원형 도기의 밑바닥을 달처럼 그려서 변형 캔버스, 동그란 캔버스로 벽에다 걸었어요. 아 그리고 같은 해 민들레 이천수 이약수, 이약수는 이 두 분의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인전 화기애라는 전시를 또 열었는데 이때도 내화벽돌을 쌓은 거를 그린 민들레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도자기의 재질감, 그 도자기의 색감에 집중한 그림이어서 내화벽돌이라는 그 용도가 아니라 그 내화벽돌의 표면의 미감에 집중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일반 사물에서 미감을 발견해내는 거죠. 민들레 이천수 이 두 분의 작업 연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도자기로부터 자기 목적성을 발견하는 작업의 커리어를 쌓아왔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들레와 이천수를 잇는 미디엄, 매체는 도자기입니다. 근데 도자기가 무엇을 담는 용기로 보통 제작이 되지만 이 두 사람한테 도자기는 자신의 미적 상상력을 담는 용기, 나아가서 불특정 다수의 관객이 봤을 때도 그들의 상상력을 담는 용기로 제작됐다는 측면에서 자기 목적적인 도자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